저 다 익었나? 조금 더 익어야 돼. 조금 더 익었네. 야, 야채 먼저 먼저 먹자. 다 먹자. 아빠 퍼줄게. 야채. 두부? 아, 두부래. 두부. 버섯? 버섯이요. 안에, 버섯 안에 있는 거 좋아. 버섯 좋아? 응. 안에 있는 만두 익었다. 다 익었지. 그런 거 주지 마. 이런 거 줘야지. 자, 만두 꺼내줄게. 아, 맛있겠다. 안은 다 익었다. 어, 다 익었어. 재밌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와, 이거 만두 꺼내줄게. 손님이 아닌 거 아니야? 다 익었어. 야, 이거 먹을 줄 알아? 뭐야? 고추장 같아?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닐까? 맵지? 그거 그거는 안 매운데? 맵지는 않아. 먹어봐. 맞죠? 이 끝에 끝에도 잘라서 그래. 맛있지? 양념된 고추 어, 간장에 절인 거야. 스타일이야. 네 스타일 아니야? 응. 할머니 맛을 잘하는 건데. 그건 안 되지. 약하게 필요해. 일단 먹을 때 다시 키자. 드실까? 버섯 조금 더 주시겠어? 아빠가 담당이야.
버섯 너무 맛있어가지고. 만족.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까 별로 걸었지? 많이 걸었나 보다? 아까? 백화점 갔을 때? 응. 많이 걸었어. 우리 몇 시에 갔었지? 집에서 1시에 갔는데. 집에 오니까 거의 5시 되지 않았나? 4시 반? 응. 많이 걸은 거지. 괜찮다 이렇게. 나 안 좋은데? 응. 나 입이 이상한가? 난 딱 괜찮은데 간. 짜게 먹으면 좋. 맛있게 먹으면 돼. 맛있지. 아 어디 가서 뭐 먹는데 싱거우면은 손이 안 가나. 장모님 음식을 안 먹잖아. 그렇구나. 이거만 건강식으로 먹으니까. 아 너무 싱거우니까. 만드는 거 집에서 해 먹으면 하나. 응. 맛있지. 원래 쑥갓도 넣으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선물. 쑥갓? 응. 쑥갓이 뭐야? 뭐라 그래야 되는지 쑥갓이라 그런지 잘 모르겠네. 야채 채소야. 쑥갓이 채소 아닐까? 야채. 왠지 검색하기가 싫어. 나 이거 모르고 이거 이런 걸 건지 몰랐어. 따져야 돼. 빵 소리 안 낼게 놀래니까. 오. 이따 마실 때? 아까 태랑이 먹던 거야. 너. 안 먹다 말고 탄산수를 먹네. 맛있어? 응. 탄산수 남겨 먹는. 그럼 먹어. 그냥 맞죠? 따라서 마셔도 돼요. 그냥
맹물에 탄산 있는 거야? 응. 아무 뭐 레몬향 으로 아니 우리 거기가 딸기농장 그 전에 갔잖아. 딸기잼 만든 거 일단 타서 먹으면 먹고 싶다고 딸기 잼을 넣어야 되는 거야? 딸기처럼. 아. 재밌어요, 딸기 농장. 응. 탈산 시켜도 돼요? 탈산 써보세요. 아, 밥 먹으면 맛있을까? 궁금하다. 코끼리 그려야 되는 거 태국 건가? 필리핀. 아니, 아니. 코끼리면 거의 태국이야. 아, 그래? 집에다 만든 거 만져? 이 고기 엄청 많은 거야. 김치 엄청 많아. 누구보다 버섯이 맛있게 맛있는 거 같아. 원래 그래. 너무 맛있다. 맛있어? 내 발톱이 너무 맛있어. 자기 요리 다 맛있어. 응. 그 중에서 맛있는 게 김치찌개. 진짜? 엄마 김치찌개 잘하지. 엄마 김치찌개 못한다 생각해. 오죽하면 내가 계속 김치찌개집 하자 그랬잖아. 엄마 제육볶음 잘하잖아. 응. 제육볶음 잘하지. 응. 엄마가 하는 요리들 맛있긴 해. 아. 아까 콩나물밥 맛있어. 콩나물밥? 아까 어우. 맛있었지. 먹을까 말까 하다가 한 입 내가 줬을 때 맛있었어. 어, 너무 맛있더라고. 누가 만들었어? 뭐 콩나물밥? 응. 어, 엄마. 김치는 들었어. 육수도 좀 더 넣어야 돼, 칼국수 안에. 맞아. 일단 만두 다 건져주면 될까? 응. 만두 다 먹으면? 응, 그래. 이거 다 먹을 수 있나, 오빠? 먹을 수 있지. 아니면 그냥 여기다 좀 준 다음에 여기다가 칼국수 하면 될 것 같아. 그래도 돼. 응. 지금 갈까? 육수. 응. 어때? 다 맞아. 응. 아우, 뭐야. 불 켜놓을까? 응. 고추. 응? 고추? 응. 고추 됐다고? 응. 꽤나 못 먹겠지. 매운 거는 꽤 나. 여기다 빼면 일단 다 먹고 쳐놓는 거야. 한 개 먹었었거든? 응. 이런 거 하고. 이거 다 너무 맛있다. 육수가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우유를 좀 부어야 되나? 먹어보고? 먹어보고. 모자르긴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아니 조금 더 올라야지. 지금 넣는 거 아 만두만? 20개 넘게 넣었어. 20개 넘게 넣었다고? 어. 잘 먹네. 우리 셋이서. 근데 만두가 술술 넘어가면 그냥은 못 먹어. 물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저거 하면은 라면 스프 하나 넣을까? 만약에 저거 하면? 만약에 맛이 없구나? 청고추로 간하는데 좀 빨갛게 먹으면 우리 라면 스프. 그러니까 저번에 뭐지 나 떡볶이 해먹고 아니 나 라면 스프 저기 있어 남은 거 있어 떡볶이 먹어 한번 해서 만약에 싱겁거나 그러면 빨갛게 먹자 이거 이것도 먹었는데 이거 간장으로 간장으로 시켜서 먹어 음식에 시켜 좋잖아 맛이 없지 가까이 있었는데. 아. 응. 그 이거 어디야? 그 아빠 옛날에. 김썸. 그 예전에 김썸 사준 거. 잠실에도 있더라고. 응. 담배 가자 아빠. 아. 맛있어. 맛있어. 응. 그. 해산물 없어 있던데 어 너무 비싸던데 정말? 거기는 안 가본 사람 없어 나 안 가본 사람 근데 우리 결혼기념일 날 거기 가면 되잖아 어디? 여의도에 결혼기념일 날 우리 어디 가는데 약속을 했어? 근데 뭐 일본 가니까 그걸로 뭐 해야 돼 초밥 사줘 뭐하죠? 사진 초밥 주세요 이 초밥 많이 먹을 수 있어 예전에 갔을 땐 많이 못 먹었잖아 예전에 아니, 회 저... 자체를 아예 못 먹어가지고 아 얘는 못 먹어 계란 초밥만 먹었나? 계란 초밥이랑 이상한 거 인형 태수랑 아이스크림 가이브 너무 좋았어 기억력도 좋다 나 귀엽다 혜란이가 일본 간대요 언제지? 맞아, 위례 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얘 나이 6, 7살이 됐어. 유치원 다닐 때 학생이구나. 얘는 다닐 때 신기하지. 못생긴 사람이라는 게 있어. 태어났을 때. 어릴 때 너무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아니, 맨날 안 끝난 거. 훈남고 솔직히 기억 안 나요, 어릴 때. 그래? 요즘에 훈남고. 요즘에 니가 공부 안 하잖아. 아, 근데 요즘에 엄마한테 한번 훈남고 나서 열심히 하자면 밀크티도 할 그것도 훈남고. 어제 나한테 엄청 어제 왜 혼나? 단어. 영어 단어. 영어 단어 말. 때리면 다. 못해. 못해? 하루에 5개씩 먹고 싶어? 아까 배가 불렀는데 지금 또 괜찮아 이거 음식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이거 단어? 응 반만 나가 먹어야지 아니 이거 엄청 많은 거야 나가 먹어야 돼 그러니까 깍두기 더 먹을까? 깍두기 더 먹을까?
말고. 아, 내가 알아서 해서. 아우, 이거. 너무 맛있다. 맛있어. 나는 슬램덩크 극장판 봤다 그랬나? 응. 아, 아빠 못 봐. 빨리 봐야 돼. 또 보러 갈 수 있어, 나 좋아. 또 보러 간다고? 또 보러 가자면 보러 갈 수 있어. 응. 재밌어서? 딱 인정. 엄마 오늘 나랑 다른 영화 보러 갔을 때 막 집중하고 막 자꾸 울었었거든? 슬램덩크 요새하면서 막 엄청 손가락도 엄청 엄마 그런데 그 열심히 봤던 영화가 슬램덩크밖에 없어. 나 워낙 잠이 많아가지고. 응, 충격 먹었다니까. 아니야, 너 하나 더 있잖아. 뭐지? 신세계. 아, 신세계? 응. 팀에서 해도 돼. 3D님과 2D, 2D급. 그래요. 퀄리티도 엄청 좋아. 어, 우리 다음엔 더빙으로 보러 갈까? 아, 더빙 말고. 자막으로 보러 가자. 우리 그때 더빙으로 봤으니까. 그 더빙 부분은 별로 재미없을 거야. 시간제가 그거밖에 없었어. 싱거울 것 같기도 하고 설렁탕 막 이런 거 묻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거 몰라? 별로 지금 나중에 가자. 엄마 이런 거 먹는 거 너무 싫어. 나는 그 뭐라 그러지? 곰탕 김에 맛. 나쁘지 않을까? 싱거운 탕 먹어봐. 나 해랑 국물 먹어. 왕보자 그거 먹을 수 있거든, 그 비비기. 그거 넣으면 그 달고서 약간 그 특유의 맛이 있는데. 나 그거 넣으면 좀 맛있어. 뭐? 비비고 왕보자. 어, 그거 맛있어. 응. 그거 넣으면 난 먹을 수 있어. 어, 맛있지? 응. 라면 스프 넣어볼까? 맛있을 것 같긴 해. 아, 나 찬성, 나 찬성. 찬성? 응, 네. 나 찬성. 네, 찬성. 너 물 좀만 더 넣어봐. 여기 있잖아. 그건 저것만 있잖아. 아니야. 아니, 아니니까. 하나만 넣어? 일단 하나만 넣고. 이거 잘 떠먹어. 응, 잘 괜찮을까? 응, 괜찮을 것 같아. 그냥 라면만 날 것 같아. 응. 이거 넣어서 실패는 없어. 응. 라면 스프는 실패가 어. 없어. 국물만 먹어도 맛있어. 그럼.
과연 국물 빨리 잡아 나는 이거 못 써야 돼. 왜냐면 이 국물에 일단 간이 일단 돼있어. 이거 장칼국수 장칼국수 그치 장칼국수인데? 이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칼국수 제발. 나? 엄마가 맨날 미사 바닷가 같은 데 다녀왔다. 맨날 칼국수를 맨날 칼국수를 먹으려고 하려고 하거든? 먹으려고 했지. 실제로 먹은 적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어. 아니 그런데 내가 바닷가 가면 칼국수밖에 기억이 안 나. 칼국수 맨날 뭐 햄버거 바닷가 가서 우리 햄버거 니네 좋아하는 것만 먹었지 뭐. 아니 솔직히 그 바지락 칼국수밖에 생각이 안 나. 이번에 내 할머니랑 거기 강화도 갔을 때 거긴 괜찮지? 응? 강화도 왔어요. 어디? 맛있는데? 아 거기 거기 괜찮아. 좀 덜 가되나? 아 좀 덜 가는데 맛은 없다. 그지 맛있다. 국물 무슨 맛이야? 아니 면에 쏙 뺐어. 오 간 잘 뺐는데? 어 넣자마자 뺐네. 역시 라면 국물은 배설은 발심하지 않아. 라면 국물 먹어도 돼. 근데 좀 드릴 건데 나는 괜찮아. 나 조금 해줄게. 크라지 아버님인데? 너무 너무 맛있다. 라면 맛은 아니야. 양념이 됐어 봐. 양념이 다 됐어. 자기 아 너는? 응. 자기 말해 먼저. 나 이거 돼. 남은 국물 밥만 하고. 나 배 안 불러. 나 아빠 밥 오늘 안 먹었잖아. 나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어. 그 엄마가 조금 전 그 한 입. 아침에 딸기잼 너네가 만든 그거. 딸기잼에 아빠 그 토스트. 응. 그거 내가 만든 거. 베이컨 깨트려 가지고 없고 내가 만든 거. 그래 엄마가. 맛있지 내가 만든. 뭘 물어봤지? 딸기잼. 빵에 딸기잼을 안 떴는지 별로 또 맞아. 많이 발랐어. 내가 엄마 딸기잼 무시하는데? 아니 엄마가 딸기잼을 안 떴다니까. 딸기 맞았어. 아 딸기? 어. 딸기 남았죠 엄마. 어 그 너 거 남겨놨는데. 나 내 그 뭐 그 해 먹을 때 나 데코로 하게. 뭐 할 때 데코? 음료수. 아 음료수? 아 쇼츠에 그거 주물러서 먹네. 그런 거 쇼츠에서 많이 봤지. 나 그 쇼츠에 한번 올려보려고. 여보 이거 국물이랑 먹어봤어. 그래? 한번 사라. 아 아니 오 나 지금 맨 처음 먹었거든? 너무 맛있지? 딱 봤을 때 국물도 맛있겠다. 좀만 먹고 튀김이라는 거는 너무 맛있어. 엄마가 맛있으면 계속 국물도 맛있을 것 같아. 진짜 알뜰하게 다 먹어. 야, 멘트가 하는데 뭐 면은 안 들어가. 소리만 유라네. 다시 한번 쉬고. 실패. 봐봐. 아, 오. 다시. 아니. 아빠 저번에 한번 해봤잖아. 아, 왜 안 되지? 귀여워. 아, 왜 안 돼? 먹어, 먹어. 아까 너 스타벅스 만 원짜리인데 내 걸 담냐? 등록했네. 어, 해. 응. 아, 근데 잘했다. 버클린 잘했다.
아빠 커피 잘 안 먹지 않아? 아빠 엄청 좋아해. 아빠 커피? 응. 커피 아빠 엄청 많이 마셔. 아침에도 커피 마시게. 저 원두도 꺼내서 마셔. 베트남에서 온 거 온 거 커피 다 먹었어요? 아니 남았어. 내려 놓는 거. 커피 남았어. 우리 커피 많네. 나는 코코넛 커피 맛있던데? 응. 어제 라면 한 번 타먹었거든. 아까 태만이 코코넛 커피 한 번 타줬었어. 맛있네. 약간 코코아 느낌도 나면서 슬라플라는데 우유 맛이 맛이 안 나. 우유 맛은 안 나고 약간 초콜릿이랑 코코아 그거 있지? 코코넛? 그거랑 커피 믹스야. 아, 그냥 커피 믹스인데 코코넛 그 향이랑 그런 거 합친 느낌? 아, 배불러. 아까 전 때 안 불러도 아빠 많이 먹으라고. 난 넘치지 못한 특허가 없어. 혹시 하나 남은 데 누구 줄까? 나. 어? 나. 엄마, 그 집에 핸드컵 있어? 컵? 응. 예쁘네. 네, 나 그거 쇼츠에 올려보면 잘 찍어서. 알았어. 아, 나 그거 소리 크면 안 돼. 아까 그 소리 없애는 방법도 없어? 어딘가? 소리. 이 영상 다 찍고서. 있어, 왜 없어? 아, 나중에 알려줘. 나한테 되게 미술하고 맛있어. 준비 싹 해놓고 가. 내가 좀 얼음 있어 집에? 응. 얼음 얼려놔야 돼. 아빠 얼려. 아빠 동그란 얼음 그거 만들어줄까? 어, 이따 응. 얼려놔. 응. 응. 좋다 좋다 좋다. 응. 생수 넣고 얼려줘. 응. 나 솔직히 생수 안 넣어. 맞아. 어디서 사 먹는 뭐 커피 뭐 이런 얼음은 다 뭐 생수인 줄 아냐 그냥 다. 예전 우리 가게에서 다 수돗물 그러거지? 근데 이 중에 수돗물 먹어 상관없다. 배, 오래된 집만 아니면 배수 깨끗해가지고 그런 거 아, 먹어도 상관없는데? 아까 뭐든지 모르고 먹으면 돼. 빨리 좀 빨리 주문하고. 넘버원 떡볶이 집 갔을 때도 그랬지. 햄버거 최대 몇 개? 괜찮아? 몇 개 먹을 수 있어? 3개 먹었어. 엄마가 못 사줘서 그런데 최소 몇? 3개는 그냥 여덟 개? 불고기 버거, 맥도날드 불고기 버거랑 그 와퍼 3개. 왜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세트 안 시켜 우리가 햄버거랑 콜라랑 롯데리아 그거 좋아? 응. 아, 너 진짜 한번 내가 다 사온다. 어, 그거 먹고서 운동 엄청 해야 돼. 사온다 진짜? 사와. 나 못 먹을 줄 알았는데. 피자는? 피자는? 두 번? 응. 내가 제일 많이 먹을 때 두 판이었어. 아빠가 세 조각 좀 두 조각. 아, 아빠는 피자 세 조각을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왜? 아, 항상 세 조각 먹어. 왜 세 조각 먹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되더라. 왜 세 개밖에 안 먹지? 난 더 먹고 싶어서 안 되나. 너는 한참 클 때잖아. 아, 클 때 아니야. 그냥 잘 먹었어. 그러니까 엄청 잘 먹는 거 같아. 얼
어릴 때부터 다 잘 먹었어. 이제 회까지 진출했어. 아직 그냥 초밥만 먹는 거지 일반 회는 못 먹어. 네, 그저께 아니 저번에 연화회 가면 영통 먹고 갔었잖아. 테라이나 나랑 그때 영통집만 갔잖아. 거기 두끼 먹었어 사실. 진짜 잘 먹어. 나는 떡볶이는 많이 먹었거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먹어도 테라가 이거 한 번 갔다 왔다면 두 번은 못 먹을까 별로라서 뭐 그리고 막 튀김도 갖고 대단하구만. 얘는 거기서 먹는 게 싸게 먹혀. 뭘 싸게 먹는 거 아니야, 그거 2만원도 안 해줘서. 네? 근데 그냥 떡볶이집 가잖아, 여기. 기본 15,000원 시키고 음료수 뭐 이런 거 마시면은 2만원 넘어. 떡볶이집에서. 솔직히 말하면. 야, 물 줄까? 시원한 거 아니야? 시원하잖아. 아, 나 잘 먹었어. 이런 게 나도 물 한 잔만. 물도? 어우 너무 잘 먹었네요. 잘 먹었습니다. 오케이. 아, 맛있게 다 먹었네. 까르따라. 너는 못 구멍도 나올까 봐. 나 그래서 코 안 굴려. 나도 진짜 치는 줄 알았어. 왠지 내가 몸이 이상한 거 같아서 난 안 됐어. 잘 먹었다.